날씨가 예쁘다네.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.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기웃 기웃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의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.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.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이전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. 아가씨 웃었어.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.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. 점잖게 다가서며 미소 띄고 인사를 했지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.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 아니지.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. 틀려서는 안 되지.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꽁 울려가지고 2회전.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난 내 골목길 오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뿌이 됐네. 하늘빛이 노랗다. 우리 동네 담배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이제는 그전보다도 100배는 예쁘다네. 나를 보면 웃어도 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.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.